옛날 식구들끼리 이거 앉아가지고 뜨끈하니 아랫목에서 이래서 해놓으면 남자들도 만들고 막 식구들이 다 같이 만들고 이랬어. 둘러앉아 만두 빚는 것도 참 재밌죠.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커야 돼, 커야. 얼마나 커야 하는지는 몰라도 속은 정말 꽉 채우시네요. 아이고, 잠깐만. 그러고 보니 크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. 에이, 참 이북식 만두라 이렇게 크답니다.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래 살았는데 이 특히 우리 근계 이동현 그런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. 많이 살아가지고 이게 다 이북 다 우땐 다 이북 사람인데 아래 자손들이 많았어요. 아직도 사는 집이 많아요. 네, 두 개만 넣어도 그릇이 꽉 차니 배고픈 시절엔 황후의 만찬이었죠. 오늘은 새해를 맞아 제대로 한상 차려볼 참입니다. 이건 사람한테 별로 안 좋대요. 이거는 사람이 못 먹어요. 약기서 그래 이렇게 칼이 하나 보여. 먹기도 하지만 노두에는 쓴맛이 몰려 있어 과하면 좋지 않답니다. 유명한 영주 한우까지 등장을 했네요. 보통 음식은 2시간만 꽈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6시간 이상을 꽈야 됩니다. 푹 꽈가지고 이제 몸에 좋은 걸 갖다 보양탕. 네, 부부의 보양탕이 잘 익어가네요. 푹 꽈야 보식이 됩니다. 사모탕이 익어가는 동안 정순 씨는 인삼 튀김 준비를 합니다. 그냥 막 튀기는 게 아니더군요. 대추를 돌려 깎아 인삼을 끼웁니다. 여기 경상도는 인삼이 흔하고 하다 보니까나 큰일 때 되면은 꼭 이거 인삼 튀김이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야만이 그래도 잘했다 그러고 상이 아주 이뻐요. 문어하고 인삼하고는 꼭 올라가야 돼요. 영양도 영양이지만 대추의 단맛과 인삼의 쌉싸름한 맛의 궁합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. 드디어 사무탕이 다 됐습니다. 아, 만리 또 들어가는군요. 이거 잘 됐는데 좀 쫄으키면 더 쫄으면 될까. 네, 아직 더 과해야 하나 봅니다. 미리 하는 인삼 먹어볼까요? 인삼도 많이 풀렸네. 조금 더 따르면 되겠어요. 말이 조금이지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. 우리는 늘 먹고 있어요. 예, 삼. 삼무탕. 이때까지 먹었으니까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나이로 하면 건강해요. 둘 다. 예.